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며 또 이 험한 세상을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여 이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또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 하늘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들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할 게 그래도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시는 분이 은혜로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혼란한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평강을 찾을 수 없고 법을 찾을 수 없고 성물을 찾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붙잡사 주여 우리가 은혜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밤에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전에 그랬고 지금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다는 말을 뒤집었어요. 순서가 뭐라고? 지금도 그러시고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대요. 왜 그러실까? 어쩌면 지금 이 혼란의 시기 지금 이 비극의 시간에 은혜 베푸시는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슬픈 지금 그리고 내 마음이 깨어진 지금입니다. 지금은